1년 만에 라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창욱 씨. 지난 라스 출연으로 새 역사를 썼다고요. 그 원래 강연 영상으로도 8,900만 조회수가 되기가 어려운데. 오, 어렵죠. 라스 한 게 한 900만 넘고. 탑5예요? 네, 그 탑5 안에. 아, 그래요? 네. 그거 본인이 찾아본 거야, 아니면 누가 알려준 거야? 찾아봤습니다. 계속 찾아봤겠지. 계속 찾아봤겠지. 조회수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솔직히 몇 번 봤어요, 그거? 제가 한 20번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볼 때마다 되게 재밌죠? 조회수 오르는 게 재밌어요. 20번씩 오르네. 김창욱 씨가 1년 사이에 네. 그 치매 관련 기사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아, 알츠하이머.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그때 아마 라스 나가고 나서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더 지나니까 뭐 지필번호.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호수 그리고 저희 집층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약간 순간 패닉 상태지. 깜빡. 이게 이제 더 심해지니까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아, 그 정도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연하고 딱 갔는데 그분이 있어. 말하는 느낌이 저랑 되게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아예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진단을 받으시죠? 그래서 한 3개월 검사 받았죠. PET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리고 뇌 인지 기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맞아. 해봤더니. 네, 그것도 해봤더니 저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다. 아, 유전자. 근데 알츠하이머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기억 상실이다. 단기 기억 장애. 그게 이제 원인이 이제 뭐 어쨌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말로는 엄마 아빠 싸운 걸 많이 본 게 좀 주 원인지. 제가 어렸을 때 네, 트라우마. 근데 그게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돼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라우마는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처방 내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약도 지금 괜찮으신 거죠? 지금 뭐 괜찮습니다. 강연계의 민간 요법 치료사입니다. 김창욱 씨가 요즘도 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요. 아, 요즘이요? 네. 단독 공연하고 막 이러잖아요. 늘 매진이죠? 일산에 그 공연 많이 하더만, 고양시에서. 네, 그냥 전국 투어 콘서트 하고. 그러니까. 네, 대단해요. 네, 그리고 뭐 방송, 저 TVN 김창욱 쇼, 가을에 시즌 3 하고. 아니, 근데 그 저기 연간 네. 공연 그 동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입장 계획이요? 뭐 한 10만 명? 대단하네. 누적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콘서트를 뭐 300건 이상 했으니까. 30, 40만 명 되죠. 오, 대단하네. 뭐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딸이 보고 엄마한테 선물해 주고 아니면 또 아빠랑 같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가 그 안 좋은 부부들은 거기서 뭐 대판 싸고 그런 건 없나요? 남자들이 오기 싫어하죠. 남자가 다른 남자 말을 2시간 동안 돈 내고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다 이렇게 좀 표정 안 좋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른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뭐라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얘기를 10분 이상 듣는 건 20살 이상 먹고 쉽지 않다. 맞아. 그러니까 남자 뭐 남편이시든 남자친구든 여기 같이 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정말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두려운 것도 사랑해야 두렵지. 그러니까 남편분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주셔라. 그러면 남자분도 얼굴 좋아지네. 그렇죠. 거기서 딱 풀어주고 가는 마음이 거야. 마음이 풀어지시는 거 같아요. 강연만 1년 1만 회를 넘게 하려면 이제 강연 소수가 되게 중요한데 소수는 어디서 얻어요? 이게 그게 소수를 찾아서 다니려고 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거라면 이제 나중에는 통발을 치는 거예요. 통발을 쳐서 기다리면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받고 이제 그 PT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서서 이걸 올리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회원님 12개 하세요 이렇게 해요. 남자분인데 제가 이제 10개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조해 줄 테니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와서 여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 바로 하시고 눈 뜨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시끄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원래 온가 봐. 너무 힘들었구나. 여기 나오잖아.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강연에서는 왜 좋은 얘기만 하시더니 여기 오면 맨날 X만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받쳐만 줬지 들어주지 않았대요. 아 보이네요. 네. 이거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운동은요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못 따겠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그게 회원님의 힘이에요. 맞아. 근데 일반 회원님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번 힘들게 안 한다. 2번 힘들면 거기서 그만한다. 근데 더 이상 못 하겠다 싶을 때부터 진짜 운동인데 근데 그때 회원님 혼자 하시면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보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연장 가입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지! 해야지!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겠습니다! 본인의 10회 하겠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아, 또 깨달았구나. 인생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사실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만 이게 계속되는 내 힘인데 그때 나 혼자 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맞아. 거죠. 혹여나 유사시 때 내가 얼른 잡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 이거는 뭐 한두 번 들을 얘기가 아니라 평생 들으면 좋을 얘기구나. 아, 그, 지금도 이제 다니고 있고? 그걸. 지금은 이제 끝났죠. 왜냐면 그 얘기를 얻었으니까. 연장 끝. 저 어느 날 이제 푸바오 그거 중국 갈 때 있잖아요. 네, 푸바오를 보는데 아침에 일찍 가셨단 말이에요. 가는 거 보려고. 거기 용인까지. 그리고 막 울잖아요. 막 푸바오야 잘 살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푸바오가 뭘 했습니까? 그 친구는 대나무 먹고 그냥 놀이하고 거지 뭐,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이게 되게 좀 이상적 인간의 성장 과정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왜냐면 한국은 자꾸 조건부로 칭찬을 하잖아요. 네. 너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엄마 너무 좋아. 아니면 공부 잘해서 좋아. 뭐 했으니까. 너 재밌으니까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내가 되게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 이제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난 이제 그 쓰임새가 예전만치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인기 되게 있을 때는 나 인기 없으면 어떡하지? 뭐 사람들이 내 강연 좋아하는데 나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만약에 야 나는 네가 웃겨서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난 네가 있어서 좋다. 나 네가 안 웃겨도 좋아. 그냥 너 가만히 그냥 있어도 좋아. 이제 그런 마음을 푸바오처럼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너무 잘 나갈 때 필요 이상으로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안 될 때도 뭐 요즘은 좀 안 되는 철 뭐 요즘 다시 숨 들어마시니 이게 나중에 가겠지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안 될 때는 얼른 잘 되려고 하고 잘 될 때는 또 불안하고 솔직히 저는 오늘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왜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900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괜히 엄청 본인을 가다두네. 아니 그 내가 여기 괜히 또 와가지고 이게 두 번째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으로 해가지고 야 뭐 라디오스타 뭐 탑 5 이렇게 되면 되는데. 또 추접스럽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라스가 그런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네. 조회수 이번에 안 나도 돼요. 그러면 900만부터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뭐, 5만 나와도 괜찮아. 900만부터 그래. 920만으로 그래. 부른 거야. 그냥 네. 교수님 왔다가. 그냥 존재만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있어서 네. 좋아요. 네. 김창우 씨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 뮤즈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강연장에서 누구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라스에서 이효리 씨가 그 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본 내용이었어요.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효리 씨가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랑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지. 맞아 맞아. 오 그런데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죠. 네. 진짜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랑 맞는 사람. 그래 맞아. 좋은 사람 어디서 세상에. 그게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의자를 갖고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의자가 어떤 의자가 보면 엄청 예쁜 의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자마자 앉고 싶어해. 근데 앉자마자 불편한 의자가 있어요. 맞아. 근데 어떤 의자는 되게 허르스름하고 좀 볼품없는데 자꾸 몸이 가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의자가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도 막상 사귀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맞아. 겉보기엔 되게 허르스름해도 앉으면 뭐 별거 아닌데 자꾸 편안하니까 몸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또 그렇게 보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이효리 씨 그 얘기가 아 그래 좋은 의자 나쁜 의자 이런 거 없다 웬만하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의자에 앉아봐라. 아, 어느 의자인지 알아야 되겠다. 대부분 의자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아니, 공연을 여태까지 한 40회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잊을 수 없는 강연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늘 할 것 같은 질문들을 몇 번 이렇게 받잖아요. 네. 뭐, 근데 나는 솔직히 어느 날은 보면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계속 뺑뺑이 그렇게 것 같은 네. 건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는데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김창욱 씨가 와서 유쾌하게 회사 분위기 좀 올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오전에 이제 새벽에 누나가 카톡이 왔어요. 창우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빨리 내려와. 근데 이 강연을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참 회사들 너무 힘들다. 우리 에너지를 주시는 김창우님이 오셔서 강연해달라. 그래서 강연을 갔어요. 안 갈 순 없잖아요. 당일 취소하긴. 당일 주선 쉽지 않지. 네. 갔는데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돌아가셔서 제가 신나게 못해서 죄송해요.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저 처음 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동시에 그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아, 어떡해.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 소리가 마치 큰 에밀레종처럼 저 관객석에서 땅 하고 울리니까 저의 슬픔의 진동이 있잖아요. 이걸 순간 땅 하고 상쇄시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고요해지고 슬픔도 없고 우울도 없고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날 강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살다가 슬픈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지나가나 그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슬픔을 남이 좀 더 슬퍼해 줄 때. 그러니까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최고로 슬픈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절대적 구원이 있어서 삶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하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너무 힘든 순간 50일 때 49일 때 딱 추 두 개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지나간 그러니까 또 지나가니까 맞아, 맞아, 맞아. 또 그래 나름 또 할만해 견디겠어 그런 느낌 100대 0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49인데 두 개만 오면 갈 수 있으니까 와 그 와중에 강연을 하셨어요 와 대단합시다 와 좋은 얘기예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은 강연계의 선녀부살님 김창욱 씨 강연을 하시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 아, 맞아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은? 저희 누나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누나가 가능한 시간 안에
말을 좀 매형한테 예쁘게 해보고 그래도 매형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 이혼해. 예쁜 말이라는 게 뭐 뭐 여보 나 뭐 옷이 없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정을 주라고 그랬다. 인정.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인정이 예쁜 말이다. 맞아 맞아. 그러면 인정의 다른 말이 칭찬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나 이번에 승진을 했네. 아니면 어 나 신곡이 나왔네.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보 나 승진했어라고 할 때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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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됐다. 잘 됐다. 잘했다. 축하해.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고 평가래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보기에 되게 많은 게 평가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말하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는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한국은 별로 감탄이 많이 있지 않대요. 근데 사실 칭찬은 감탄하는 거래요. 저 최근에 어떤 아저씨한테 어, 나,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나도 좋은데 자기 너무 좋겠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나이 60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아내한테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다고 할 때 아유 힘들지 아유 방송이 진짜 힘들지 그거 5시간 6시간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좀 이렇게 좀 한 번만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별해라. 그러니까 말을 좀 서로 좋게 하자. 아 좋은 얘기 진짜. 자 김창옥 씨가 관객의 말 때문에 무대에서 뭐 눈물이 터진 적이 있다고요? 아 그거는 제가 그때 이제 갱년기도 오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 것 같고 복합적인 게 뭐 뇌신경센터도 다니고 또 이제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또 고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무대에 많이 서는 건 이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걸 너무 숨기진 않고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막 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질문 자기는 질문할 건 아니고 또 이제 중년의 남자가 같은 비슷한 나이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